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 저술가, 철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은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농은 풀을 기르고 중농은 곡식을 기르고 상농은 땅을 기른다. 상농은 주인이 시키지를 않아도 수십 년 뒤를 내다보고 땅도 좋게 하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농사도 잘 되게 하는 진짜 실력이 있는 일꾼입니다. 중농은 그때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만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농은 주어진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풀만 자라게 해서 농사도 망치고 땅도 망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오랫동안 땅을 좋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온 지면에 소문이 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앞에 지금 잠잠히 순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 묻은 휴지처럼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직장에도 충성되며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